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의 체온, 혈당, 혈압 등은 심각하게 비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. 다만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체중 감소도 상당하여서 없어서 걱정입니다. 아직 제대로 합니다. 오늘은 새 집으로 이사 온 첫날이라서 그런지 손님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뭐 좀 그만하시라는 의견이 뭐 빗발칩니다. 14일 됐는데 아무도 안 오고 말이야. 조롱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협치라는 그 생각은 머리 끝에도 없고 발 끝에도 없었거든. 단식장을 옮겼다라는 것은 단식을 더 이어가겠다라는 당대표의 결연한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